안녕하세요, 곽산TV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 오전 4시 카타르 알호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8강전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결과는 레블루 군단 프랑스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축구 100년 전쟁으로 불린 카타르 월드컵 8강전,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이자 유럽의 대표적인 앙숙관계입니다. 프랑스는 전반 17분 오렐리앵 추아메니에의 벼락같은 중거리 대포알 슛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 9분 잉글랜드는 해리케인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33분 올리비에 지루가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2대1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38분 결정적인 동점 기회를 잡았는데 교체 출전한 메이슨 마운트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해리케인이 다시 킥 걸어 나섰습니다. 해리케인은 이번에도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공은 그대로 골대를 넘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한 골 차의 리드를 지켜냈고 4강에 올랐습니다. 축구 100년 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경기는 최고의 스프린터 간의 속도 경쟁으로도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빠르기로 유명한 킬리안 음바페와 카일 워커가 그 주인공인데,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음바페는 워커를 제쳐내고 속도 경쟁에서 승리했다라며 음바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해리케인의 페널티킥 실축 순간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엄청나게 기쁘게 웃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좌절하는 케인과 입이 찢어질 듯 밝게 웃음을 터뜨리는 음바페, 두 사람의 엇갈린 희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0시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전 후반전 90분 동안 2대2,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3대3 무승부 혈투를 벌인 뒤 승부차기에서 2대4로 지며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에서 열린 1978년 대회와 1986년 멕시코 대회에 이어 36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하며 통산 3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최다 우승 기록에서 브라질 5회, 이탈리아, 독일 4회에 이어 4위로 올라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